화학적인 형상들, 생명과학적인 형상들, 지구과학적인 형상들은요, 다 모두 물리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산화 환원 반응을 과연 물리 1, 2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쵸? 못합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아, 이게 좀덜 솔직해도 돼요. 예, 좀 더, 그래, 좀더 가면을 써도 돼요. 예. 물리를 많이 안 하는 것과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도 관계가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단 아, 좀. 회피하겠습니다. 회피형, 최초 회피형 토론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트위치를 사랑하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줌 맞짱 토론 어느덧 18회차 진행을 맡은 김민우라고 합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그리고 지구과학 중 가장 필수적인 과목은 이라는 주제를 두고 무지성 내 얼간이 토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낯익은 한 명의 추가 면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 게스트인 분이 물리를 담당을 해주시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토론은 웃으면 감점이 되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성적 체크를 하고 그것이 이제 최종 투표에 반영된다는 점 특별 게스트 분께도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 담당하시는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조광일, 이규철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서울대 물리교육과를 현역 정시로 입학해서 지금은 이제 칼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 사범대학 과학교육의 물리전공, 네, 석박 통합과정을 밟고 있는 이규철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그 다섯 줄과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제 화학 맡으신 농객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조석봉, 이지용 씨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진짜 공대생 요즘 상승세 레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도 그런 여론이 없었는데 좀 짚어준 점 좀 역겹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생명과학은 제가 맡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 지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성기훈, 김영준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규철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또 화를 내면서 서울대의 꿈을 키우다가 결국 사수 끝에 서울대 떨어지고 고대 입학하게 된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4자 회담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어질 수 있는 토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먼저 물리 담당하시는 이규철 농객님의 자료 제시, 1번 자료 제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둔의식 운영입니다.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사전적 의미들을 먼저 고찰을 해보고자 했고요. 그래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사전적 의미를 다 모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는 명백히 제일 우수한 과목이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의 사전적 의미는요, 자연과학 분야의 한 분야로서 물질의 조성과 구조, 성질 및 변화, 제법 응용 따위를 연구한다라고 하네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쨌건 간에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이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생명과학 역시 생명에 관계되는 형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다른 거는 다 못하는데 생명에 관계되는 형상들만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대상이 한정되는 어떤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구과학은 당연히 뭐 지구 관련된 분야로 한정돼서 연구가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마지막으로 물리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먼저 보시면요. 한번 모든 사물의 이치를 우리는 물리라고 합니다. 또 물질의 물리적 성질과 그것이 나타내는 모든 현상. 자, 밑줄 쳐야 되겠죠. 모든 현상을 공부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나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해서 물리는 다른 학문들과 다르게 모든 현상을 다룬다라는 점에서 의심 없이 당연히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학문이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규철 씨? 네. 일주일에 몇 번이요? 저요? 랩이요, 랩. 랩, 뭐, 랩 몇 번에? 랩은 뭐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합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제 1번 자료와 정확히 같은 자료를 가져오셔서 선빵을 치시니 항상 제 고정 자료인데 뭐 뺏긴 판국에 제 멘트를 치겠습니다. 네, 과학 두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과학이란 건 연역만으로 가능합니까? 귀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실험 없는 과학이 과학이 아니죠. 그 점을 봤을 때 우리는 이규철 씨가 물리 교육에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당신은 물리력을 구현해낼 힘이 없어요. 당신이 작용 반작용을 진짜 알아요? 네가 작용 반작용을 알아? 여러분 벽 때려 보셨죠? 벽을 때려서 벽이 안 부서지면요 아파요. 반작용이 있죠. 근데 벽을 부수면요 반작용이 없어요. 손이 안 아픕니다. 어떻게 한번 제가 물리 제대로 가르쳐 드릴까요? 이규철 씨 말씀해 보시죠. 귀납이 없는 과학이 과학입니까? 벽을 부셔도 반작용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우통을 까고 자료 제시를 해주셨는데 간단히 좀 막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화학 맡으신 네, 참고 자료 1번 부탁합니다. 네, 참고 자료 1번 제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토론장 열기가 좀, 좀 더워지고 있습니다. 물리의 난이도가 지금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서 지금 표점이 가장 최하점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2021년도 물리학 1 최고점 점수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64점. 물려 화학 1이랑 4점이나 차이가 납니다. 지금 더 이상 이제 신유형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 그래서 평가원 지금 가장 필수적인 과목은 사실 물리학 1은 좀 빠지는 추세가 아닌가. 아무래도 킬러 문제가 좀 줄어들고 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영 씨? 네. 그래서 백이범 쌤보다 돈 많이 벌어요? 미래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뭐 일단 알겠습니다. 역시나 네. 표점은 지구과학이네요. 압도적입니다. 그만큼 저도... 되게 기이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겠죠. 개꿀딱이라고. 원이 적당하지 질문, 않나. 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자, 손을 드는 걸로 하죠. 손을 들어보자. 이규철 씨 말씀해 주시죠. 표점이 높은 과목이 필수적인 과목인가요? 아,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점수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과목을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이미 타락하셨군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입시는 원래 그런 거야. 네, 그렇죠? 귀엽네요. 아, 둘이 전혀 친분이 없는데도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가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자료 제시를 할 타이밍이 왔네요. 저는 이런 자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도 뭐 이 탐구 영역 관련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시류가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현재 자료를 갖고 오는 것이 이 토론의 어떤 그 정당성을 좀 증명할 수가 있어요. 구평 응시자 현황을 보면 이 두 과목도 마찬가지고 이 생명과학이 물화생지 네 개의 과목 중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이 학생들의 선택을 이게 촉구하는 것이거든요. 많이 할수록 사실은 이 과목이 얼마나 이제 필수적인지를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수험생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최근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어떤 그 좀 감정이라 좀 느꼈으면 하는 전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규철 씨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저 중에 어느 과목 보셨다고 하셨죠? 아, 저는 그 생활과 윤리와 그 한국 지리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준 씨가 좀 그 좀 도와줘요. 네, 아 뭐 사실 지구과학도 생명과학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은 같은 노선을 탄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에 있는 생명들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사실 물리, 뭐 화학 이런 것들이 근본이 되는 학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결국 생명과 지구를 연구하는 수단, 뭐 서포트 도구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상 도구예요, 도구. 중요한 걸 위한 도구죠. 네, 참고자료 4번 부탁드립니다. 4번. 이제 참고자료 4번 일단. 근데 네, 이 순서가 아니지 않나요? 일단 제시 한번 했기 때문에. 네, 일단 제시하시죠. 이름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생명과학 1과 지구과학 1의 어떤 킬러 문제라고 해당되는 걸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동방이각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방이각. 동방이각. 이 유전 보기만 해도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은 이 유전. 여러분 이런 과목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점수가 여러분들 점수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그냥 터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이지용 씨 그냥 이미 난장판 된 거 저도 자료 제시해도 될까요? 말씀해 주세요. 네, 난장판 된 김에 저도 그냥 순서 안 지키고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7-1번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네, 7-1번 화면에 공개됐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리, 화학은 약간 도구에 해당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맞습니다. 지금 이제 보고 계신 화면에 이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에 관련된 일러스트가 하나씩 다 포함된 그림입니다. 잘 보시면은
물리에 보면 이제 뭐 처리가 약간 미이민우를 때린 것 같은 화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때리는 물리적인 형상, 처리한테 미이민우가 맞았다라고 하는 형상을 물리적으로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역학 관련된 지식을 갖고 오면서 F는 MA로 맞아서 블라블라블라 설명이 될 건데요. 이 동일한 현상을 화학으로 설명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이 동일한 현상을 생명과학으로, 지구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단순한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A가 B를 때렸다라고 하는 힘을 작용했다라고 하는 단순한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물리 외에는 다른 학문으로는 이 현상을 쉽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반대로 화학적인 현상들, 생명과학적인 현상들, 지구과학적인 현상들은요 다 모두 물리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규철 씨 말씀하시죠. 아, 이규철 씨가 그 때린 장면을 지금 물리의 표본으로 갖고 오셨는데 맞습니까? 네. 네. 아, 이규철은 학교 폭력의 주범이다. 저는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 이규철 씨? 일단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규철 씨. 그렇다면은 산화 환원 반응을 과연 물리 1, 2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아, 이게 좀덜 솔직해도 돼요. 예, 네, 좀 더 그래, 좀 더 가면을 써도 돼요. 예. 네. 예,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할 수 있어. 못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아, 지금 일단 저도 자료 제시 하겠습니다. 네, 김영주 씨 좀 자료 제시 부탁드립니다. 네, 이회 2번 자료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번이? 2번이요? 네, 2번 자료요. 네, 김영주 씨 2번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근본 하시니 근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이 그룹의 이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민우를 이 자리 있게 만들어준 그룹이기도 하죠. 네, 4인조 그룹 빅뱅입니다, 여러분. 자, 이 빅뱅, 이규철 씨랑 저기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씨는 듣자마자 아셨을 텐데 빅뱅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거짓말이요. 뭘 거짓말? 아니, 빅뱅 이론 우주의 탄생이 떠오르지 거짓말쟁이야. 아,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 빅뱅. 사실 이 대단한 그룹이 왜 빅뱅을 따왔느냐, 우주의 탄생,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지구의 탄생, 사실 지구 과학적인 의미를 담은 게 빅뱅이란 그룹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들의 그 근본은 사실 지구 과학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빅뱅이 몇 년 전에 일어난 지 혹시 아시나요? 제 알바는 아니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굉장히 예리한 질문으로 공격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규철 씨의 차례가 돌아왔기 때문에 뭐 자료 제시로 이야기를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아, 저 그러면 이렇게 2번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2번 자료 이규철 씨 화면에 공개가 됐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제일 강력한 자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보시는 자료는 2024학년도 이제 현재 고1들 대상으로 하는 입학 전형이죠. 서울대 입학 전형 예고사항에서 제가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들만 조금 발췌해서 표로 정리해온 자료입니다. 2024학년도 서울대 입학 전형의 가장 핵심 사항은 두 가지인데요.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핵심 권장 과탐 과목을 선정해줬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능 필수 응시 과탐 과목으로 원투 과목은 조금 이제 투 과목을 꼭 필수 응시해야 되는 건 해제를 하고 다만 이제 물리랑 화학을 꼭 봐야 되는 전공들을 과들을 학과들을 조금 설정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핵심 권장 과탐 과목을 제시하는 공대과는 총 7개입니다. 그 7개 모두 물리학 1, 2를 핵심 권장 과탐 과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화학 1, 2, 생명과학 1, 2, 지구과학 1, 2 보시면 공대에서 이거를 핵심 권장 과탐 과목으로 이수하라고 하는 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규철 씨? 뭔가 이지용 씨의 캐릭터를 좀 뺏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드는데요. 아니, 이거 반칙 아닙니까? 저런다고 애들이 물리를 해요? 처리와 함께라면 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그... 네, 말씀하시죠. 네, 아, 네. 서울대가 너무 까탈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까탈스러운... 연고대로 괜찮은데? 네. 아니, 이규철 씨? 네네. 하나 묻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네, 결국 선택 과목이라고 만들어 놓고 원하는 과를 가기 위해서는 특정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이 학업에 있어서의 자유도나 그런 것들, 아이들의 창의력 이런 걸 다 개말살시키고 결국엔 입시의 각축장에 뛰어들게 만들겠다. 그런 서울대식 적폐 제도가 굉장히 옳다. 서울대만 대학이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규철 씨? 주제 파악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물화 아
저희가 본인 주제 아니고 이 토론의 주제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화생지 중 가장 필수적인 과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리가 필수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제안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이그 주제에 입각한 발언 일단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본질을 읽기 마련인데 그 본질을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지용 씨 다음 발언 이어가 주시죠. 네, 참고자료 3번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3번. 아이고, 제가 또, 나딕은 시즌 1 멤버가. 예, 네, 말씀해 주시죠. 제가 물리가 전공이에요. 어? 네, 물리 전공인데 아. 이렇게 삽니다. 이런 이 오른쪽에 개찐따라 한명 보세요. 네. 오른쪽에 그냥 물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입고 생깁니다. 평소에. 예, 이상입니다. 아, 잠시만요, 이것은 이진용 씨. 좀, 네. 아, 잠깐만,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진용 씨?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아는 물리하시는 분 중에 굉장히 좀 트렌디하고 아직 솔로긴 하지만 여성분들의 마음을 잘 훔치고 다니는 루팡 같은 놈이 하나 있거든요. 그이 짜성을 쓰고 규철 씨라는 놈 중에 되게 잘생기고 좀 물리 안 하게 생긴 놈이 하나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죠? 반례가 아닌가요? 그 공대생을 저는 얘기를 한 거고요. 저건 말씀드리고. 공대생? 아, 사범대생이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사범대하는 요새 사범대생. 좀 다르지 알겠습니다. 않나? 네. 아, 네, 이기철 씨 먼저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그 이준영 씨는 여기서 몇 번째로 괜찮으신 것 같습니까? 여기 네명 중에서요? 어이, 발언이, 네. 뭐, 하트 시그널 발언이, 센네요. 예, 어이, 센? 래퍼라 그런지 좀 센네요. 네네. 훅 들어오네요. 어이, 야, 이거, 어이. 그럼 나, 그래도 제가 중간은 가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용 씨? 얼탱이가 없네요. 중간은 가지 않나.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 제시를 하나 더 네. 드릴게요. 이주용 씨의 지금 과거 자료를 보니까 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자료를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제 이주용 씨의 그 과거 활동 내역 중에, 일반인 윤희권 씨를 상대로, 변태라고 했던 그 과거 기록이 있네요. 화학을 했다고 다른 사람을 변태로 취급하고, 이런 과거 이력이 있는데, 이 부분 좀 굉장히 논란이 될것 같은데, 좀 해명 부탁드립니다. 화학 2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좀더 깊게 학문 같은 어떤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한 거고요. 예, 학문을 하면 아무래도 다 고등학생 변태다? 수준에서 아, 학문은 변태다? 물투 화투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 먼저 이 드십니까, 왼쪽 여러분? 개변태겠네. 아, 말씀해 주시죠. 저는 투 과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원 과목을 봤던 심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리스펙의 어떤 의미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변태 저도 같다. 이런 이준용 거는 씨를 리스펙하고 싶네요. 공대 변태다 이 씨가. 이과대 공대에서는 굉장히 리스펙트적인 의미로 쓰인 이과대 거고. 공대에서 변태 발언이 예. 네. 리스펙 발언이다라는 아, 이게 왜 충격적인 제보를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내일 이준용 씨는 연대 공대 대자보가 올라오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아, 일단 이규철 씨의 말씀해 주시죠. 서울 들었기 때문에. 아, 삐졌습니다. 여기 너무 실패시켰네. 아, 이규철 씨 네.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삐집니까 또. 타이밍을 놓쳐서. 네. 아, 빨리 해주십시오. 아, 말씀해 주세요. 아, 저는 투 과목을 봤습니다라고 말하려 했는데 이게 아, 타이밍 좀 예. 어떤 투 과목을 괜찮아요. 봤죠? 저 화투 봤습니다. 이게 또 자폭을. 3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지럽습니다. 3번 자료 좀 이 토론의 근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이 토론이 원래 어떤 토론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더워.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이 토론은 김민우 씨를, 토론을 가장한 김민우 씨를 디스하는 자리가 맞거든요. 생명과학을 얘기하는 사람의 몸뚱아리에 저렇게도 생명이 깃들어 있지 않을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아, 저 얼굴에 감자라는 사실을 제외하고 그 생명공학에 나오는 GMO 감자죠? 그 사실을 제외하고 저 몸뚱아리와 얼굴에 가히 생명력이라는 것이 깃들어 있다고 할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일단 이규철 씨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형. 여기까지입니다. 뭐야? 일단 알겠습니다. 너도 해줄게요. 기다려요. 김영준 왜? 씨의 의견에 좀 전면 좀 반박을 하고 싶은 게, 영준 네. 씨도 생명을 굉장히 찬양하는 분이잖아요. 이미 본인의 그 생명의 중추인 몸을 대중에게 공개를 하고, 최근에는 그 감각기관인 피부 관련한 협찬도 받으셨어요. 자신의 어떤 그 볼을 토닥거리고, 그 마지막 윙크라는 장면은 인스타에서 굉장히 압권이었는데요. 이런 기록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누구보다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추구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내적 모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제 친구 이모님이 만드신 건데 또 지구에 있는 머드로 만든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걸볼수 있죠.
지구의 환경을 네, 미안하고 사정뿐입니다. 지금 이규철 씨가 약간 마네킹 마냥 있는데 다음 자료 제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3번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규철 씨 3번 자료 저희가 한번 좀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연도별 수능 물리 응시 인원 추세와 그리고 이제 세계 한국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들입니다. 물리 선택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리를 많이 안 하는 것과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도 관계가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단 알겠어. 그건 왜 관련이 없죠? 아니 그 받아주면 좀 받아주셔야 돼요. 네. 그건 왜 관련이? 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안 받을 수 있어. 새로운 전략입니다. 안 받기. 아니 그 너 것도 안 받아준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관련이 있고 경제 성장률은 관련이 있고 코로나 이제 확진자가 느는 건 관련이 없다. 아니요 이것도 관련 없습니다. 반박해 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아 빌드업 네. 있거든요. 이 자료가 잘못. 그렇죠. 저도 너무. 네. 그럼 반박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지용 씨가 좀 캐릭터를 뺏길 위기에 좀 처했기 때문에 자료 제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2번 부탁드립니다. 2번. 네, 참고 자료 2번. 네, 말씀해 주시죠.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산화환원 반응.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인류가 이제 진짜 인류가 등장한 뒤로 물리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쓰인 거 맞습니다. 물리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쓰였다. 하지만 이제 인류의 급격한 발전이 어디서부터 이제 일어났냐 이런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네. 생명과학, 지구과학 언제부터 연구했습니까? 굉장히 근대 과학에서부터 이제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썼다면은 화학은 이제 철을 생산을 한다거나 이제 비료를 생산을 한다거나 굉장히 이제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엄청나게 의식주에 전부 다 관련을 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도 사실 화학의 발전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예, 여러분들이 사는 집, 철근 콘크리트 이게 철강이 발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죠. 예, 먹는 것들 이제 뭐 비료 같은 게 발전이 되지 않았다면 이상입니다. 이진용 씨. 네. 그 뭐 철근, 콘크리트 지구 없으면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 지구가 없었으면 네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지구과학이 없다고 지구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구가 없으면 지구과학이 없죠. 지구과학이 없으면 지구가 없고 지구가 없었는데 필요 있겠습니까? 지구과학이 없는데 왜 지구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죠. 일단 네. 이규철 씨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규철 씨 혹시 연금술을 믿습니까? 참고자료 그 5번 부탁드립니다. 5번. 아, 5번. 참고자료 5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연금술사 나올 것 같긴 한데 설마 맞았나요? 설마 그게 맞았다. 여러분들 이렇게 멋있는 불꽃 연성 화학을 배우시면 원 플러스 원 바로 동봉해 드립니다. 불꽃을 연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국가 연금술사 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이번에 놓치지 마십시오. 이진용 네, 씨. 이진용 씨. 네. 제가 오타쿠를 아는데 저 애니메이션은 화학과 이제 정반대되는 성향 아닙니까? 그 화학 불을 연소 과정에서 산소가 필요한데 쟤는 아닙니다. 연력학 법칙만 무시하는 거지 화학식은 정확히 따르고 있어요. 강철 연금술사는 화학식은 무조건 따르는데 그게 이제 연력학 이 법칙에 좀 위배되는 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 자료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좀 자료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이제 좀 백신을 다들 이제 좀 맞았고 지금 또 이제 많은 국민들이 맞고 있습니다. 이 백신을 맞는 과정은 이제 그 생명과학 교과서에도 소개가 될 정도로 이 생명과학 좀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세태 자체가 생명과학이 없으면 설명할 수 없는 이 현상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간단히 남기면서 생명과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씨 말씀해 주시죠.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백신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그 백신이 델타도 막아주나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걸 노코멘트 하시면 안 되죠. 이규철 씨 발언해 주시죠. 네, 백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지 혼자 착한 척을 조져버리겠다. 이규철 씨. 저도 백신 잘 맞았습니다. 네. 일단 알겠어. 네 분의 그 어떤 그 유튜브 민심을 고려하려는 태도가 상당히 그 크리에이터의 면모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신받네요. 누구 둘은 똥밭에서 구르고 있는데 지들만 고상한 척하고 우리를 밟네요. 네, 일단은 김영준 씨 그 똥밭치는 지구 한번 좀 설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영준 씨 4번 자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씨 4번 자료 화면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어느 뭐 유튜버의 영상에서 본 건데요. 물화생지 특징 공감입니다. 물리의 경우, 화학의 경우, 씨발. 생명은 아이씨. 지구과학은 그래도 크크 씨발. 요 정도 나옵니다. 네, 반응의 차이를 보세요. 위의 세 개는요, 누가 봐도 정말 욕 같아요. 근데 지구과학의 경우는 그래도 우선은 줍니다, 여러분. 우선은 줘요. 옆에 저기 유튜버 분 보세요. 오른쪽 구석에 보시면 저분 지구과학 옆에서 활짝 웃고 계십니다. 얼마나 지구과학이 다른 과목들에 비해 즐거운 과목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딴 거 할 바에 지구과학 하죠. 이상입니다. 아, 이기철 씨 먼저 말씀해 주시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리가 그만큼 필수적이고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되게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학은 그러면 김영준 씨? 지금 나 웃겼다. 저 말씀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에요. 화학도 이제 고안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생명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명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아니라 그 I see foot. 그래서 그 발을 보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니고 이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과학이 가장 그 온화한 표현이 아니라 생명과학이 가장 온화한 표현이기 때문에 저 자료를 좀 곡해하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이규철 씨 말씀해 주시죠. 왜 자꾸 저만 제시하는 거죠? 기분 나쁜가? 아니 원래 순서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 자료 7-2번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올려주시죠. 잼민이가 됐는데 자 7-2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부터 계속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물리는 도구다. 다른 여타 과목들을 공부하는데 훌륭한 도구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생물은 화학의 응용이다 라고 하는 멘트고요. 화학은 물리의 응용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도구가 물리가 되는 양상이다. 이게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리가 필수적 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물리 없이는 다른 과목들이 공부할 수가 없고요. 그렇지만 다른 과목들이 없어도 물리는 물리 자체적으로 공부가 가능한 학문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 씨, 네 말씀하시죠. 물리학 공부보다 우표 수집이 돈 더 많이 벌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규철 씨가 알겠습니다. 이주영 씨 지금 계속 감점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웃으면 이 토론장의 분위기가 또 깨집니다. 아, 좀 많이 감점되셨어요. 아, 네. 자, 죄송합니다. 자, 이주영 씨 추가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6번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6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블에서 가장 인기 많은 히어로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화학은 무려 스파이더맨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 지금 등록하시면 스파이더맨이 알려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영 씨. 네. 여기서 그래도 그 대중들에게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건 생명과학 아닌가요? 쉽게 쓰려고 노력했지만 여기 생략이 된 겁니다. 노력했지만 잠시만. 실패했다. 네. 노력추 정도가 되겠네요. 오늘 노력하셨습니다. 민민민우 씨 노력추 드리겠습니다. 노력추. 네, 개추 받겠습니다. 감자의 자기 모습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인의 유튜브 각을 위해서 모셔온 저분 어느 과목 강사시죠? 지구과학 강사분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지구과학을 숭배하고 있으면서 조회수를 위해서 굉장히 자기 몸을 헌신해가면서 핑크색 옷을 입고 저렇게 빵댕이를 흔들고 있는데 지구과학을 부정하겠다. 이건 자기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규철 씨 마지막 발언, 그 마지막 자료를 통해서 한번 제시해 주시죠. 여름 때 이제 가장 골칫거리가 모기입니다. 모기 그렇죠? 모기가 시도 때도 없이 물어뜯 끼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이럴 때 이제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네, 자료 올려주시죠.
버물리입니다. 네, 이 버물리가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합성어입니다. 버그, 벌레를 뜻하는 버그와 물리, 필수적인 물리의 합성어다. 그래서 버물리, 여름에 항상 필수적인 아이템, 버물리.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지합시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게 증명이 됐어요. 이제 물화를 하면 이번에 그 죽어요. 물화하시면 죽습니다. 생지하면 돌을 깨달아요. 이것만큼 더 좋은 자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지합시다. 이상입니다. 생지해요. 생지해요. 자, 김영우 씨 이제 뇌절 치지 마시고 마지막 자료 제시 빨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그럼 활용점정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자료 공개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화학을 화학 쪽, 화학을 네. 주창하는 이진용 씨. 저 화학, 온몸의 화학적 현상을 억누르지 못해서 현자가 되었는데 근데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결과를 나타냈죠. 우리가 화학을 추구하면 오히려 화학에서 멀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돼. 여러분들은 집중을 못해. 뭘 하면? 화학하면. 이상입니다. 자, 욕구불만 이지용 씨까지 확인해보면서 오늘 4자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투표 현장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최종 결과는 공개하기!